종목으로 채택이 된 매스 스타트 경기인데요. 어떤 경기죠? 네, 매스 스타트는 그 여자는 15바퀴, 남자는 20바퀴를 돌면서 순위를 겨루는 종목이고요. 이것은 스프린트 포인트라 그래서 네, 남자는 첫 번째 7바퀴, 여자는 6번째, 남자는 14바퀴, 여자는 11바퀴 때 두 번째 포인트로 주어지고 네. 마지막 피니시 라인을 통과하는 지점이 마지막 포인트가 주어지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예. 우리나라 선수들 이번 매스타트 경기에 3명의 선수가 출전을 하고 있는데요. 주영준, 고병욱, 그리고 이승훈 선수가 출전하겠습니다. 네. 네, 저렇게 네. 출발 순서는 지금 추첨으로 이루어지고요. 예. 이 네덜란드에서는 예전에 그 마라톤 경기라 그래서 100km, 200km 그런 경기를 했었습니다. 네. 우리나라 교민들 네, 출발했는데요. 자, 출발하겠습니다. 이 매스타트 경기는 뭐 이 스피드 스케이팅 쪽에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네, 기존의 스피드 스케이팅 경기가 기록 경기였다면 지금 이 매스 스타트는 순위 경기가 나는 그런 경기가 네. 되겠습니다. 자, 이 상대 선수도 뭐 의식을 해야 되고 자신의 체력도 항상 조절을 하면서 경기를 펼쳐야겠습니다. 네. 예, 쇼트트랙을 많이 봤습니다만 쇼트트랙도 이와 같이 또 출발하는 것이 있거든요. 네, 스피드 스케이팅에서 이번 월드컵에서는 처음으로 정식 종목으로 채택이 됐습니다. 네, 지금 선수들이 많아서 거리가 많습니다. 우리 선수들 중간 앞쪽에 포진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예. 자, 앞선 선수가 지금 어떤 선수가 나올지 자꾸 의식하면서 지금 타고 있는데요. 자, 노르웨이 선수가 지금 앞서서 혼자 독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렇게 가는 것을 놔두면은 저 선수 혼자 끝까지 독주할 수 있습니다. 뒤 선수들이 교대로 끌면서 저 선수로 같이 거리를 좁혀가야 됩니다. 예. 지금 상당히 앞쪽에서 경기를 하게 되는데요. 레딕센 선수가 현재는 가장 빠른 기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네. 남자 매스타트. 네, 저렇게 지금 거리가 멀어지면 뒷선수들이 거리를 좁힐 수가 없어요. 뒷선수들이 여유를 두면 이 선수가 1등으로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예. 우리나라의 그 이승훈 선수가 바로 매스 스타트 이번 그 동계 아시안 게임에서 우승을 차지했었죠. 네, 그렇습니다. 아시아 선수들끼리 치러지는 그 매스 스타트와 전 세계에서 있는 매스 스타트 약간의 그 차이는 있습니다. 예. 현재 프리드릭센 선수가 앞서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뭐 독주하고 있다면은 좀 문제가 있을 것처럼 보이는데요. 네, 그 뒷선수 지금 열심히 추월을 하고 있는데요. 자, 뒷선수 저러면 안 되고요. 우리 선수 좀 앞서 나와야 됩니다, 이제. 예. 우리나라 3명의 선수 주영준, 고병호, 이승훈 선수가 출전하고 있는 매스타트 남자 경기. 네, 지금 첫 번째 7바퀴에서 포인트가 주어지기 때문에 우리 선수들 좀 앞서 나와야 됩니다. 예. 자, 계속해서 노르웨이 선수 지금 혼자 독주를 하고 있는데요. 자, 노르웨이의 프레드릭센 선수가 독주를 하고 있는 가운데 나머지 선수들이 그 뒤를 따르고 있습니다. 차이가 네. 좀 있는데요. 네, 아직까지 많은 바퀴수가 남아있지만 저 정도 거리를 또 추월한다면 하기가 좀 힘듭니다. 예. 뒷선수들이 서로 도와가면서 저 선수 그 선두와 같이 스케이팅이 될 수 있게 해줘야 됩니다. 등상의 마라톤이라고 불리는 이 남자 매스타트 경기. 자, 벨이 울리면은 바로 그 한 바퀴 위에 포인트가 주어진다는 거죠. 네, 건데요. 그렇죠. 지금 7바퀴째 지금 포인트로 주어집니다. 자, 우리 선수들 지금 중간 부분에 포진되어 있는데요. 예. 바깥쪽. 자, 한번 지금 나와줄만 한데, 이승훈 선수, 주영준 선수, 고병우 선수. 13바퀴가 남아 있습니다. 네. 네, 첫 번째 포인트가 오늘 받았습니다. 예. 네, 첫 번째 포인트는 네, 5점, 3점, 2점, 1점으로 주어지고요. 예, 7바퀴째가 5점을 네. 1위 선수가 받고요. 네, 마지막 포인트는 25점, 15점, 10점, 5점, 3점, 예. 2점으로 주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점수 받고 프레드릭 선수는 좀 쉬는군요. 네, 프레드릭 선수 뭐 이제 현재 5점을 확보했습니다. 예. 그리고 나서 미국 선수가 먼저 치고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일단 쿡 선수로 보이는데요. 예.
남자 그 지구력을 볼 수 있는 20바퀴. 20바퀴면 한 몇 킬로미터 정도 되나요? 여기가 평균 한 8킬로미터 정도라고 예. 보시면 되고요. 하지만 뭐 마지막 20바퀴째 제일 먼저 뿌리는 선수가 포인트가 가장 많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선수도 지금 서두르지 않고 같이 모여서 지금 훈련, 레이스를 펼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11바퀴가 남아 있습니다. 아, 다시 노르웨이 선수 지금 나갈 모습을 보이는데요. 뒤처지지 않고 계속해서 따라가고 있습니다. 네. 아주 미국 선수 뒤따랐고요. 이제는 뭐 거리를 혼자 도망갈 수가 없겠죠. 예. 네. 만약에 그 한 바퀴 정도 차이가 나면 어떻게 되죠? 네, 한 바퀴를 추월을 당하게 되면 네, 자동적으로 실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 안쪽 코스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자, 두 선수가 나란히 가고 있어요. 이 두 선수를 또 가만히 놔두면 안 되겠죠, 뒷선수들은. 예. 미국에서는 한센, 브루콕, 그리고 마시카노 선수 이렇게 세 선수가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승훈 선수에게 기대를 걸어보고 있는데요. 이승훈 선수는 마르스카노 선수로 지금 보이는데요. 자, 마지막 순간의 1위가 예. 우승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자, 7바퀴째는 5점이 가장 좋은 기록이었습니다. 네. 그 다음에 포인트가 주어지는 바퀴수는 14바퀴가 되겠습니다. 예. 네, 이제 포인트는 바퀴. 어떻게 되죠? 네, 그때도 마찬가지로 5점, 3점, 예. 2점, 1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통과될 때, 그때 결정이 되겠군요. 네, 그때 포인트는 1위에게 25포인트가 주어집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순위 경쟁을 하기 위해서 선수들이 서두르지 않고 있는 거죠. 아, 두 선수들이 지금 선두권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네, 저렇게 거리를 많이 벌리면 마지막에도 초월하기가 힘듭니다. 우리나라는 이승훈 선수의 기대를 걸어보고 있는데요. 주영준, 고병우, 이승훈이 출전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시 12번째, 지금 11바퀴째 지금 종을 예. 울리고 있습니다. 지금 12번째 바퀴를 돌고 있는 마르스카노 선수. 일단 첫 번째 7바퀴에서는 노르웨이의 프레드릭센 선수가 5점을 얻었습니다. 아, 노르웨이 선수 또 마르스카노 선수 옆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예. 자, 5포인트를 받기 위해서 네, 노르웨이 선수가 지금 5포인트를 먼저 획득을 했습니다. 마르스카노 선수 3포인트가 주어지게 되겠습니다. 자, 좀 쉬고 있는 두 선수. 자, 포인트 받고 나서는 크게 또 무리할 필요 없죠. 네. 아, 로렌젠 선수가 5점. 마르시아노 선수, 미국의 마르시아노 선수가 3점을 얻었습니다. 마지막 포인트는 6기까지만 포인트가 주어집니다. 예. 자, 이제 서서히 앞서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요. 독일 선수들 치고 나오는군요. 자. 자, 이런 모습에 우리 이승훈 선수의 장점이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나라의 이승훈 선수의 모습이 빨리 보여줬으면 좋겠는데요. 네, 지금 뒤쪽 부분에서 스케이팅 하고 있는데요. 네. 20바퀴를 돌게 되는 남자 메스타트. 바벤코 선수가 7분 23초 45를 기록하고 있군요. 자, 저렇게 막 모든 선수들이 예. 얼음판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선수도 좋은 위치도 확보해야 돼요, 우선. 그렇습니다. 서서 이제 선수들이 속도를 내기 시작하는군요. 네. 다 세계적인 기량을 가지고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우리 선수는 중간부터 예. 앞으로 나와야 돼요. 자, 이승훈 선수가 지금 앞을 지금 한번 바라봤는데요. 자, 이제 서서히 속도를 내지 않을까 예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선두권은 이제 세 명의 선수고요. 네. 예. 바깥쪽으로 서서히 추월하고 있는 이승훈 선수. 계속 순위는 바뀌고 있습니다. 네. 지금 박대웅 선수가 선두를 끌고 있는데요. 자, 이승훈 선수 서서히 나가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승훈 선수의 모습이 좀 보이기 시작하는데. 네. 선수들 지금 두 줄이 다 좋은 위치를 확보했고요. 예. 좋은 위치를 좀 했습니다. 자, 지금 4위와 5위를 기록하고 있네요. 두 바퀴 나왔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아주 좋은 위치를 계속 그대로 유지하면서 한 바퀴 반전의 승부를 걸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네, 라티베아 선수죠. 자, 우리나라의 자, 이승훈 선수의 모습이 좀 보이기 시작하고
우리나라는 4위와 5위권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네, 아주 흥미진진한 경기가 지금 펼쳐지고 있는데요. 네. 이승우 선수. 자, 이제 기회를 봐야 됩니다. 경기 아시안 게임에서 처음을 자, 이제 이승우 선수 속도를 내줬는데요. 서로 엉키면 안 되겠습니다. 예. 자, 밖으로 그냥 나와야죠. 자, 아직 한 바퀴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예, 이제 한 바퀴가 왔습니다. 네, 지금 코치 선수로 보이는데. 자, 이승우 선수 속도를 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자, 이승우 선수 나가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선수인데요. 3위. 자, 이승우 선수가 이제 바깥쪽에서. 네. 자, 바깥쪽 좋습니다. 자, 다 피칩니다, 피칩. 저기 보이면 안 되죠? 주춤했었군요. 자, 괜찮습니다. 앞쪽으로 나오기 시작합니다. 괜찮습니다. 자, 속도 내야 되죠. 오, 마지막 주춤 현재 1위입니다. 끝까지. 자, 1위로 자 규영수 선수 2위. 자, 끝까지 1위입니다. 아니, 1위. 거기 아니에요. 거기 안 돼요. 끝, 퀸시가 들어왔습니다. 네, 이승우 선수가 1위였습니다. 이승훈 1위. 맷스타트 경기에서 이승우 선수가 마지막에 역전을 네. 했습니다. 좋습니다. 정말 아슬아슬했었는데 막 중간에 선수의 그 스텝이 엉켜지고 막 그랬었는데요. 예. 네, 이승우 선수 마지막 퀸시까지 먼저 들어왔습니다. 아, 정말 이승훈 선수가 가장 빠르게 들어왔습니다. 자, 9분 40초 5일의 기록으로 이승훈 선수가 1위고요. 2위가 이제 조나단 쿡 선수네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주영준 선수가 3위를 기록합니다. 네, 그래서 주영준 선수 그런 실수만 하지 않았다면 예. 2위에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네, 아쉽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